처분 바꿔준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처분 바꿔준다면서요. 판사님이 그랬잖아요. 국선 보조인도 소개시켜주고 소년부 판사는 적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왜 우리 성우 안 풀어줘요? 내 새끼가 죽인 것도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라 풀어줘요. 우리 성우 당장 풀어줘요. 풀어준댔잖아요. 왜 가더라. 왜? 어머님 집에서 죽었으니까요. 근데 어머님 아들이 신고도 않고 한예은이를 도왔으니까. 근데 어머님 아들이 수사에 혼선을 주고 거짓 자수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도 책임을 져야죠. 판사님. 단장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 잃은 어미의 고통은 정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같다. 성우 9살의 어머니는 뭘 해주셨나요? 지우 9살에 지우 어머니는 자식을 잃었네요.